오늘은 핑크 메이크업, 다른 느낌의 두 가지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요즘 벚꽃이 많이 펴서 분홍색이 끌리더라고요. 첫 번째 메이크업은 봄에 하기 좋은 발랄하고 러블리한 느낌을 줄 거예요. 최대한 핑크스러운 느낌을 가득 넣어 볼 거예요. 두 번째 룩은 동일한 립 제품에 화려한 펄과 낮은 채도의 핑크 컬러를 썼어요. 러블리한 핑크가 아닌 스트릿한 느낌을 살렸어요. 자, 그럼 먼저 이 메이크업부터 보러 갈까요? 파운데이션은 제 피부톤보다 한 톤 밝게 그리고 핑크톤 베이스로 바를 거예요. 오늘 색조가 강하니까 커버력이 강한 파운데이션을 선택했어요. 피부에 노란기가 너무 많이 도는 분은 꼭 저처럼 핑크 베이스 써주세요. 옐로톤 베이스에는 오늘 쓸 분홍색들이 안 어울릴 수 있어요. 짠! 베이스를 다 하고 왔어요. 블러셔는 파스텔 톤의 핑크 컬러를 쓸 거예요. 밝은 컬러여서 화사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앞볼에 동그랗게 바를게요. 사이드로 가면 안 되고 최대한 앞볼에 발라주세요. 좀 더 색감이 있는 핑크 코랄 컬러를 바를게요. 좀 더 좁은 면적에 색감을 덧입힐게요. 콧등에도 한번 칠할게요. 눈썹은 도톰하고 완만한 곡선 모양으로 그릴 거예요. 눈썹이 두께감이 있으면 눈동자가 좀 더 또렷하고 커 보일 수 있어요. 발랄하고 귀여운 그런 이미지를 위해서 눈썹은 완만하게 곡선 모양으로 그릴게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는 지금 헤어 컬러보다 밝은 컬러를 선택했어요. 베이스 섀도우로 아까 사용한 블러셔를 바를 거예요. 섀도우를 어떤 색상을 발라야 할지 색조합이 고민될 때는 블러셔를 한번 발라보세요. 눈과 볼의 색을 통일하면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조화로워 보일 수 있어요. 눈을 감았을 때 세로 길이의 3분의 2 지점까지 발라볼게요. 이 색상을 너무 진하게 바르면 눈이 부어 보이거나 아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한 발색으로 아주 빠르게 대충 발라주시면 돼요. 언더 중앙과 뒷부분에도 바를게요. 자, 두 번째 블러셔로 쌍꺼풀 라인에 칠할게요. 눈 세로 길이의 3분의 1 지점까지. 쌍꺼풀이 없으신 분은 이 컬러만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발랐던 블러셔는 생략하고요. 눈과 피부는 얇아서 오래 칠했던 것보다 발색이 진하게 될 수 있으니까 꼭 양을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자, 여기서 잠깐! 눈두덩 피부가 두껍고 쌍꺼풀이 없으신 분은 이 블러셔만 발랐다면 눈이 부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쉐딩 제품이나 이런 음영 컬러로 먼저 한 톤 깐 다음에 블러셔를 칠해주세요. 밝은 핑크펄의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눈두덩 중앙만 발라서 하이라이트를 줄게요. 먼저 밑부분을 칠한 다음 손가락을 점점 위로 올려주세요. 로즈 베이지 컬러로 음영을 줄게요. 눈에 이렇게 핑크 컬러만 입히면 좀 심심해 보일 수도 있고 눈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음영을 줘서 눈이 또렷하고 깊어 보이도록 할게요. 먼저 정면 뜨고 눈의 뒷부분을 칠해주세요. 눈 길이보다 길게 칠해주세요. 다음 다시 묻히지 말고 남아있는 양으로만 앞에 칠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묻힌 다음 시선을 아래로 내려서 윗부분을 채워주세요. 언더 뒷부분에도 칠할게요. 핑크 골드펄의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언더의 애교살을 밝혀주세요. 밝은 화이트펄이 아니라 골드펄이어서 정말 자연스럽게 애교살에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리퀴드 글리터와 파우더 글리터를 같이 사용해볼게요. 먼저 리퀴드 글리터를 애교살에 톡톡 찍듯이 얹어주세요. 그리고 브러쉬에 가루 글리터를 묻힌 다음에 애교살에 얹어주시면 돼요. 이 파우더는 옛날부터 유명하잖아요. 매우 고운 가루가 아주 영롱하게 빛나는 제품이에요. 리퀴드 글리터는 꼭 소량만 얹어주셔야 돼요. 많은 양을 올리면 처음에 발랐던 섀도우와 엉겨 붙어서 뭉치게 돼요. 리퀴드 글리터를 손가락에 붙이고 눈두덩 중앙에 톡톡 찍어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우더도 얹어줄게요. 라이너는 브라운 젤 라이너를 사용할게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채워서 눈이 또렷해 보이도록 할게요. 눈꼬리는 일자로 쭉 뺄게요. 어두운 붉은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게요. 라인의 경계를 풀어주세요. 눈매가 좀 더 깊어 보일 수 있어요.
다시 붙이지 않고 남은 양으로만 언더 끝부분 속눈썹 라인만 칠할게요. 뷰러를 하고 마스카라를 할게요. 언더에도 마스카라를 꼼꼼하게 바를게요.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속눈썹을 더 풍성하게 보이고 싶어서 인조 속눈썹을 붙였어요. 짜잔! 자, 렌즈도 끼고 머리도 하고 왔어요. 이제 입술을 발라볼게요. 연한 핑크에 코랄이 살짝 들어간 립스틱을 발라볼게요.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브러쉬로 립라인을 정리할게요. 쨍한 핑크 립스틱을 덧바를 거예요. 안쪽에만 발라서 포인트를 넣을 거예요. 브러쉬로 스머지 할게요. 끝입니다. 이제 이 메이크업을 하러 갑시다. 제 피부톤에서 한 톤 낮은 핑크 베이스의 파운데이션을 바를게요. 섀도우가 낮은 블러셔와 섀도우를 쓸 거여서 파운데이션부터 톤을 낮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피부가 노래서 핑크 베이스를 쓰고 있어요. 저랑 반대로 피부에 붉은기가 많고 노란기가 없으신 분은 핑크 베이스가 아닌 살짝 옐로우 톤의 베이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베이스를 다 했으니 이제 블러셔를 할 거예요. 동일한 블러셔를 쓸 건데 이 색상은 너무 밝은 톤이어서 누디한 블러셔를 섞어서 쓸 거예요. 파스텔 톤의 핑크를 먼저 묻히고 누디한 컬러를 덧입혀서 섞어주세요. 이번엔 볼 중앙에 하지 않고 살짝 옆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립을 진하게 바를 거여서 블러셔는 혈색만 주는 정도로 할게요. 너무 진하지 않게. 이번에 눈썹은 얇고 산을 살려서 그려볼게요. 비어있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다 채우고 흐릿하지 않고 선명하게 그릴 거예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갈게요. 펄 섀도우를 많이 사용할 거여서 섀도우의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프라이머부터 바를게요. 핑크 컬러에 골드 펄이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리퀴드 섀도우를 발라볼게요. 손가락으로 쓱쓱 바르면 됩니다. 눈두덩 전체에 바를게요. 아까처럼 눈두덩 세로 길이의 3분의 2 지점까지 바를게요. 핑크 컬러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소량만 얇고 넓게 펴바르시면 돼요. 저는 한 번 더 덧발라서 진하게 발색해 볼게요. 펄이 섞여있는 차분한 핑크 컬러를 덧발라 볼게요. 쌍꺼풀 라인에 발라서 포인트를 줄게요. 블러셔 제품이라 발색이 많이 진하지는 않아요. 눈 길이보다 길게 발라주시면 눈이 길어 보여요. 언더 끝부분에도 바를게요. 섀도우의 선명한 색감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음영은 따로 칠하지 않고 바로 라인을 그릴 거예요. 먼저 브라운 젤 라이너로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울게요. 점막은 리퀴드 라이너로 채울게요. 리퀴드가 더 진한 발색이어서 눈이 더 선명해 보일 수 있어요. 꼬리는 살짝만 올라가게 그릴게요. 진한 붉은 브라운 섀도우로 라인의 경계를 풀어줄게요. 특히 이 꼬리 부분은 두껍게 칠해주세요. 로즈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게요. 언더 뒷부분에 발라주세요. 라인이 위에 두껍게 올라가서 눈 윗부분만 무거워 보이지 않도록 밑에 음영을 넣는 거예요. 어두운 컬러를 속눈썹 라인에 칠할게요. 남은 양으로 언더 앞부분에도 살짝 칠할게요. 음영 베이스 컬러를 사용할게요. 애교살에 바를게요. 이제 밝은 핑크 컬러를 덧발라 볼게요. 애교살에 톡톡 얹어줄게요. 뷰러를 하고 마스카라를 할게요. 언더에도 꼼꼼하게 바를게요. 이번에 화려한 펄에 맞춰서 렌즈를 튀는 걸로 한번 껴봤어요. 입술은 아까와 동일한 제품으로 바를 거예요. 푸른기가 강하지 않은 핫핑크로 굉장히 피부를 화사해 보이게 해줘요. 립라인을 선명하게 풀립으로 바를게요. 여러분, 이 제품이 에스쁘아의 소호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꼬랑지는 뭐지?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를 한번 발라볼게요. 핑크펄이 들어간 하이라이트예요. 밝은 컬러에는 조금 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섀도우로 쓰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지금은 제가 톤다운을 해서 광대뼈 부위 한번 발라볼게요. 되게 우주 같아요, 이거 보면은. 손가락으로 묻혀서 광대뼈에 보이나요? 보이는 것 같아요. 오! 블러셔 위에 하면 딱인 것 같아요. 여기만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느낌의 두 가지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취향대로 선택하셔서 같이 메이크업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봄에 핑크핑크한 화사한 컬러로 재미있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Would you dare to